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그 총신의 밤 이제 1회 시작하고 또 정강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다같이 먼저 하나님께 우리 정강예배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총신을 사랑해 주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시며 이 시간 종강예배를 드리도록 또한 총신의 밤에 함께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물과 모든 예배 순서 순서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60장 부른 후에 조영길 박사님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이민철 박사님 성경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도 종강예배 및 제1회 글로벌 총신의 밤을 열게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금년에도 결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아니하고 계절을 통하여 또 여러가지 독감도 유행하는 편치 못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고 글로벌 총신 선지학교를 사랑하사 2022학년도 종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글로벌 총신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총장 목사님이야 모두 모든 교수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모든 학우들에게도 학구열을 주시며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금년도 학기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종강예배 이후에 겸하여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제1회 총신의 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거두시고 이 학교 문을 나간 모든 동문들이 이 학교를 빛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맡은 총장 주의 사자에게 능력을 주시옵시사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다 주님 앞에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제 학생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사님은 앉아서 설교하시고
회의적으로 다 일어나서 설교를 듣더라고요. 오늘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이 몸이 약간 불편하셔서 앉아서 하시고 우리도 앉아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사랑을 공급하라 이 말씀으로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옆 사람하고 다정하게 인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야 사랑하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 여러 동문을 만나니까 정말 기쁘기가 그지 없네. 지금 눈에 보니까 손을 흔들고서 내가 이래저래 없애기라. 최동남전 도사님 그리고 기수별도 지금 와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글로벌 총신대학 재학생 및 동문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천국 복음으로 무장한 글로벌 총신대학의 동문과 재학생들의 장도에 지금부터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박인간 목사님이 참석한 이유는 우리 박인간 목사님은 우리 교회 선교를 일깨워줬던 선교 목사로 저와 함께 근무를 했었고 또 박이주 사모님은 5회 졸업생이에요. 그래서 5회 졸업생의 자격으로 박인간 목사님이 오셨어요. 박인간 목사님 지금 투병 중에 있어요. 저와 같이 쓰러져서 저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호흡이 괜찮은 편인데 우리 박인간 목사님은 한 시간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바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물 하나 가져라고 그랬는데 뭐 추첨 없이 선물 하나 이렇게 가지고 가시도록 여러분들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박인간 목사님은 하이티 건너편이 어디죠? 도미니카. 도미니카에 예배당을 인수받았어요. 아주 신학교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만 회복되면 거기 가서 글로벌 총신대학 그 나라가 무슨 나라? 하이티. 그 나라 하이티 건너편에 있는 나라 붙어 있는 나라 거기서 신학교를 이렇게 경영할 거예요. 조속한 시간 내에 우리 모두 기도해서 제가 오늘 설교도 거기다 마쳤어요. 주님이 다 우리의 죄와 질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등에 아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증거하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이 땅에서의 훈련장에 논산 훈련에서 전투병을 양성하듯이
이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것을 훈련하는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완성된 교회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서 하늘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병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를 만드는 훈련장이다. 교회는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같은 생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 속해서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 삶이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마귀를 머리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 변질된 사랑이 아니 이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 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 제가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을 공급하며 나눠주며 살라는 얘기. 그래서 이웃의 죄의 허물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면서 사는 우리 글로벌 정신 동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보고 믿어야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고 믿는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보고 믿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요한복음 14장 19절에 그 말씀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서 세상 임금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그분, 그분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창조주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왕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봐야 돼. 주님을 본다는 얘기는 바로 2-1번 얘기를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을 본다는 얘기. 주님을 본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뭐 모나리자처럼 이렇게 생긴 그 사진과 비슷한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안 보여요. 주님을 본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와서 주의 영광 빛과 사랑을 보니까 주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가 된다. 봐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배석한 정말 어려움 속에 고생하시는 암환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한번 듭니다. 내가 암에 걸렸어. 그것을 진리의 성령으로 성령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내 암덩어리가, 실제로는 내 암덩어리가 현실로 내 암으로 나타났지만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내 암과 모든 질고를 다 치유하셨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아들아 네 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내 암이 치료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보면 나는 병이 다 치료되고 없구나 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우린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주님이 내 마음으로 들려주시는 네 병이 다 나았구나 하는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고 암병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내용을 성경의 사건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실화가 나옵니다. 2-5번에 보면 안진뱅이를 고치신 예수의 이름, 성경의 사건이에요. 성전 민문의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안진뱅이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그 질고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의 죄도, 안진뱅이의 가난도, 안진뱅이로 하는 그 저주도, 병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는 안진뱅이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자금 성문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 속에는 안진뱅이가 없어. 안진뱅이가 이미 다 치료되었어. 기도응답으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안진뱅이를 보면서 너는 이미 병이 나았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아멘. 어떻게 됐어요? 네가 원하는 캐시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아 끄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 속에 일어놓은 병고침이 그대로 성경 속에서 현실로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베드로 아래에 있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안진뱅이가 없는 거예요. 왜 없는가? 안진뱅이의 죄와 저주와 가난, 질병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본 거예요. 주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진뱅이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보면 이미 안진뱅이고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 예수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선포했어요. 선포해서 안진뱅이가 뛰며 걸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6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공급하면서 사는 글로벌 총신 재학생 및
동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7절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는 게 세계명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어주며 공급하는 동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공급하고 살면 그 답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멘.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아가페 사랑을 나눠주고 살면 이같이 하면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 아가페 사랑은 내가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 나를 위한 주님이 내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셔야만 사랑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사랑을 공급할 때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여생 이 기도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구들, 사랑하는 아구들, 사랑하는 동문들, 사랑하는 동문들, 내 남편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내를, 내 이웃을, 내 이웃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신 사랑으로 사는 우리 동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재학생 특성 있겠습니다.
찬송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1절만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앞에 나오시고 헌금 찬양한 다음에 윤성태 박사님께서 헌금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71장입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심겨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상 영향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비전이 우리의 가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022년 향년 글로벌 정신대학 가을학기 종강 및 종신감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종신감 행사의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분들에게 또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강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2월 6일 또 7일 월화 오후 7시에 우리 천국복음 특강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생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은 2023년 봄학기는 2월 13일 월요일 7시 예배를 드리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여러분께 드리는 기념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그대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찬송 부르신 후에 황정옥 박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참석하신 누저지 글로벌 총신대학 재학생 여러분, 졸업생,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 여러분, 그리고 하객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할지어다.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바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쪽에 계신 gathering, O God. Lord, we are about to partake the food. In the mighty name of Jesus, Lord, use the food to nourish our bodies. So even if there's no sickness, Lord, touch us and mold us. So bless the food that it will going to be a perpetual healing in our body. I pray with thanksgiving. Amen. Amen.